안녕하세요, 홍디바입니다. 자, 오늘 동영상의 주인공은 사라지다 인티11이에요. 이제 완전히 인증도 끝났고 뭐 아주 좋습니다. 컨디션이 아주 좋죠. 자, 인티11 사운드 포럼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요. 또 제 카페에도 정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. 금액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. 금액이 애초에 조금 저렴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렵게 됐습니다. 286만원 상시 판매 금액입니다. 채널당 250와트급의 지금 입력이 뭐 USB 입력, 블루투스, 뭐 서브우퍼까지 다 쓸 수 있게 설계된 거니까요. 네트워크 플레이어만 없어요. 네,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뭐 지금 많이 나오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연결해서 들으셔도 되고, 또 컴퓨터에서 음원으로 플레이해서 들으셔도 되죠. 그러니까 그거는 편하게 쓰시면 되고, TV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, 아주 이게 한대 가지고 대형 스피커까지 다 울려지는 그런 컨셉의 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잠시 후에 사라지다 인티11과 심포니 4와의 매칭도 또 영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. 인티11과 지금 여러 가지 스피커들 조합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요. 첫 번째 조합은 사라지다 인티11과 블랙 엠마 2입니다. 같은 음악으로 제가 플레이를 짧게 시켜드릴게요. 그 영상 확인하시면서 어떤 스피커가 나하고 좀더 맞을까 소리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악은 보이스 위주로 할게요. 왜냐하면 그래야 비교가 훨씬 더 쉽게 되실 것이고, 또 쉬운 음악, 제니퍼 원스 음악으로 제가 비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앰프가 같은 앰프인데 스피커 유닛이 다르게 채용된 스피커를 다르게 매칭했을 때 마다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재밌는 영상이 되실 거예요. 잠시만요. 자, 첫 번째가 블랙 엠마 2입니다. 아, 블랙 디바예요. 자꾸 블랙 엠마라고 얘기하네. 블랙 디바 2입니다. 일정하게 해볼게요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 그 다음에 노르마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